각종 연중 행사와 특별한 기획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서울역사박물관. 사람들이 전시물을 관람하는 사이 전시관 한편에 어린 학생들의 발표가 한창입니다. 아기 다리들은 북촌과 남촌을 잇는 동시에 전시물 앞에선 아이들의 모습이 꽤 진지한데요. 이들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활동 중인 중학생 인턴제 참가자들입니다. 중학생이라는 대상 자체가요, 박물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에도 그 주요한 수요자 계층이지만 앞으로 더 자라서 그 핵심 박물관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 비해서 봤을 때 그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박물관이 아직 좀 어렵고 좀 딱딱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중학생 인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박물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기획이 되었습니다. 지난 4월부터 8주간의 과정을 거쳐 도슨트라는 작업에 대해 자신의 잠재력과 소질을 탐구한 아이들. 먼저 박물관 콘텐츠와 관련된 이론적 소양을 키운 뒤 경교장과 한양도성 답사 등 체험학습을 거쳐 드디어 도슨트로서 무대 위에 서게 되는데요. 제가 워낙 발표하는 거 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. 그래서 따로 어렵다기보다는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각자 자신이 선택한 유물에 대해 공부하고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직접 전시 시나리오를 짜본 참가자들. 지도 도슨트에게 첨삭을 받고 또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완성된 시나리오를 외우며 관람객들에게 전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인데요.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박물관에서만 보던 사람들, 뭐 비석이나 유물들을 직접 자신이 조사해서 설명하고 이런 게 약간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긴장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또박또박하게 이런 제가 이렇게 조사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 주로 다가온 도슨트 체험을 대비해 끊임없이 연습을 거듭하는 아이들. 지금 보시는 전시품이 박물관 속 유물을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몹시 궁금합니다. 저희 서울역사박물관에 오시면 저와 함께 더 많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중학생 도슨트로 데뷔할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